아멘. 예, 오늘 11번째 말씀입니다. 11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 샬롬. 예. 네, 저도 이메일 쓸 때 어떤 때는 파워미션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샬롬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파워미션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파워미션을 하고 그렇지 않은 샬롬을 쓰는데요. 샬롬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인사말 안에는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또 그 질병에 치유돼서 회복되셨습니까? 또 형통하십니까? 잘 번성됩니까? 이런 많은 의미들을 속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샬롬의 이 의미를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샬롬을 가지고 먼저 인사를 하셨어요. 평안 있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게 되면 1장 1절의 대부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 평화, 평안 이 에이레네 또는 샬롬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진 걸 봅니다. 굉장히 많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 샬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사실 이게 사사기를 공부해 보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악순환입니다.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그림인데요. 이때가 평안합니다. 성경은 태평이다 하다가 지금 성경은 평온으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샤퀘드란 말인데 나라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태평성대 이렇게 우리 항상 더 기억하실 텐데요. 이 평온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온한 시대가 가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을 따라야 되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주변 국가를 통해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러나면은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서 돌이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사를 세워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렇게 다시 이 평온의 시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주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지금 너무 크게 그렸기 때문에 작게 중간에 줄였는데요. 이렇게 사이클이 약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따지면 약 350년 동안 흘러가거든요. 근데 사실 사사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든 현재든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그 영적인 사이클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도 아니고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흘러가는데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지게 되면 우선 써볼게요. 온예엘이라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에후 세 번째 사사가 삼갈입니다. 네 번째 사사가 여자예요. 드보라. 드보라입니다.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기드온. 기드온입니다. 쭉 더 가면 이제 마지막에 나온 사사가 이제 삼손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사사 12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흘러가면서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라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다음에 고백되어진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사사 중에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인데요. 이 다섯 번째,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락하니까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으로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상황이 와요. 성경에 사사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7년 동안 이런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대에 보면 7년이 아니라 20년도 있고 더 많은 기간도 있는데요. 어떻든 기드온 이 시대가 BC 약 1169년에서 1129년, 그러니까 이거는 태평성대 기간 40년을 얘기합니다. 기드온 사사 이후로 40년 기간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요 전 7년, 그러니까 요 앞시대 7년 동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군가를 한 사람 택해야 되는데, 그 택할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그때 선택된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죠. 큰 용사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신다면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우리가 미단의 손에 넘어가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이민족을 구해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있길래 내가 이렇게 이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작고 약하고 우리 집에서도 아버지 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을 구원할 텐데 미디안 치기를 마치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하면서 그런 용기를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드온이,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부터 온 사람인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서 내가 잠깐 드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가 기다리시오. 그랬더니 기다리겠다. 그래서 기다려서 그동안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드렸던 그 예물이 있는데, 이 레위기서 7장에 보게 되면 구약의 그 1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5대 그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드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는 사실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로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한 예바는 약 22리터 정도 되는데요. 그걸로 가지고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만들고, 그리고 국을 가져와서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바위에다 올려놓으라. 올려놓은 다음에 그 사자가 지팡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댔더니 희한하게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태워버려요. 태워버린 다음에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황당한 얘기죠. 근데 황당한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 안 믿은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니까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레위기서 9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하나님 여호와 전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보게서 아주 놀래 자빠지는 거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엘리야가 갈멜산을 지난번 가봤는데,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이 영적 대결을 벌려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돌과 그리고 번제단의 그 재물과 그 다음에 나무와 그 다음에 그 도랑을 파서 물을 열두 종이를 갖다 부었는데, 그 물까지 흙까지 다 그냥 불이 핥아버렸다 이렇게 돼서 다 태워버립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놨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병이어 두 마리 물고기와 떡 다섯 덩이 가지고 5,000명 그 12광주로 나왔다.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이런 수많은 얘기,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고 요단강에 갈라져서 건너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인간의 이성 안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전적으로 이거는 아주 가벼운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누가 경험하냐면 이 기드온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이 나서 태워버려요. 그런데 태우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아 슬프다 내가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를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의 사자나 그 여호와나 즉 하나님이나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니까 곧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역할을 하나님 보내신 도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때 사자는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게 됩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중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그 기도에 놀래 가지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서론의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 백그라운드를 모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샬롬으로만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러냐면 이 기드온 마음 자체가 샬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도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6장 1절 2절 이렇게 이해해 보면은 그 파종 때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농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궁핍함,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궁핍과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 마음 자체도 샬롬이었고 국가도 샬롬이었고 총체적인 평강이 없습니다.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 기드온이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보통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 내가 주님을 보면 나는 죽는구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나 하나님 본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나는 죽었다. 나 같은 죄인이. 왜냐하면 기드온 얘기를 들어보면 기드온은 정말로 믿음도 별로 없고요. 불평도 많고 겁쟁이고 막 이런 하나님 보실 때 쓸만한 도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다니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하세요.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탄의 마귀 세계와 이 어둠의 세계와 다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더라도 너희를 살려야 됐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밝아지고 기뻐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우울해지고 컴컴해지고 죽어져.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야,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내가 그동안에 내 마음 안에서부터 누리지 못했던 그 어두움, 불평, 원망, 그 힘든 것, 고통 이런 모든 것을 한쾌 그냥 날려버리는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누구실까? 이분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체험 안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유학을 오신 분이나 또 직장 때문에 오신 분이나 미국에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 마음이 불안불안하실 거예요.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또 직장생활 할 것이며 어떻게 일할 것이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며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평가에 사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맞아요. 저 자신도 맞아요. 순간순간 때로는 불안도 올 수 있고 때로는 염려도 올 수 있고 무거운 짐이 올 수도 있고 야, 이 평강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 드리면서 좀 더 가까이 접근하시고 느끼시게 될 텐데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강에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이에요.
가정도 평강해야 돼요. 어제 어떤 자매, 옛날에 상담 자매 전화 왔어. 목사님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 그러면 됐다. 평안하면 됐어. 주님 안에서 평안하면 인생의 성공이에요. 아무리 인생의 성공을 했어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편하고 이 두려우면은 불행한 거 인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예,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물론 샬롬을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평화. 아까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찬양에 평화 주시니 했는데 다 개념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평강이라고 이렇게 좀 강그름 좀 흐르는 것 같죠. 그래서 계속 흘러야 되고 하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했는데요. 이거는 평강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외적으로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평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부터 온 것을 전제합니다. 평강은 이거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것을 전제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기도에 체험했고 또 성경의 전체 흐름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평강이 있게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외적인 평화입니다. 외적인 평화, 갈등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고 성경에 보면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카트 그래서 태평, 평온 이거 샤카트를 말씀드렸죠. 이것이 유지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 마음은 편한데 마음 평안하고 그 자체는 좋지만 막 주변 환경이 아직도 너무나 불편하다. 그거는 아직 완성은 덜 된 거죠. 그렇지만 어떻든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전제예요. 자 외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샬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평안이에요. 자 내적인 평안 물론 지금 평안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밖으로나 다 이게 평안한 게 이게 축복이고 너무 좋은 거죠. 또 이런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서게 됩니다. 불의가 없어지게 돼요. 불의하면은 벌써 어둡고 죄가 있고 뭔가 불편하게 되면은 그 안에 평강이 없어집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정의, 공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질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서게 되어 있어요. 질서가 오늘날은 깨지고 있죠. 성경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고 질서가 깨지는 이런 세상 가면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평강 같지만 평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잠시 평강은 됐지만 뒤에는 다른 강이 흐르게 돼요. 두 번째 강은 여기서 나옵니다. 질서 또 조화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과의 조화, 사람과의 조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종합 세트가 됩니다. 이 패키지로, 이 종합적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서 누리는 바로 통전적이고 이 궁극적인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부부관계든지 어떤 삶 안에서든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이 종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이 평강으로 화목으로 이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온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족하지만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는 그런 또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게 중요해요. 부부도 결혼했으면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한 공동체 이르면요 서로 조금 불편하고 좀 부족함이 있어도 오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사실 오늘 기도원이 체험해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구약의 축도라고 말하는 민수기 24장 민수기 6장 24절에서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길 은혜를 베풀려 원하시고 또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말씀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자체가 평강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강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두 번째가 나온 것이 평강이에요. 근데 요 내용을 쭉쭉 보다 보면 아까 서신서 말씀 이 바울이 얘기했던 그 서신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서신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천으로 얘기했어요. 민수기서를 보니까 민수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민수기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시내산을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 성막 만들 때까지 내용이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그 요단강 들어가기 전까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모세 율법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든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되면 다 안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바로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흐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구원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먼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의 결과, 은혜가 흐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샬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축복이 바로 뭐냐면 이 평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미 나타난 현상은 구체적인 축복으로 바로 평강의 삶이 샬롬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안다면 이 평강의 축복이 누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평강의 축복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뭐가 먼저겠어요? 은혜가 먼저. 무슨,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설정된 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뭐를 누려야 되냐? 바로 평강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샬롬의 축복이 없어요. 그런 나라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고백된 것이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평강하도록 평강으로 이렇게 됐어요. 또 그를 지키신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옛날 성경에 의뢰하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의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누릴 때 지금까지 하나님 이름 많이 말씀드렸지만 11번째로 누려야 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적어도 여러분들의 심령만큼이라도 아직 국가는 회복이 안 돼서 다른 삶은 회복이 안 됐을지라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런 샬롬의 하나님 것이 우리 마음 안에 확실하게 체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용기가 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바로 역사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민족에도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 띄워주세요. 왜? 따라서 하세요. 왜? 평강이 없었는가? 왜 평강이 없었는가? 자, 따라서 하세요. 나는 평강공주다. 우리 자매님들은 나는 평강공주가 돼요. 자매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힘들죠. 예, 평강공주가 돼요. 이게 뭐 우리 한국의 옛날 역사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흐르는 평강공주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왜 평안이 없을까? 왜 평안이 없을까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민수기 6장 아니 그
사사기 6장 1절 이야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죄악은 순간적으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뒤에 끝나고 나면 예, 뒤끝이 좋지 않고 이거는 샬롬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더 무너뜨리고 이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가장 원치 않는 바로 이겁니다. 예, 죄악으로 하는 타락에 이것이 일로 내려가면 벌써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우선은 쉬운 것 같은데 내려가면 이제 바로 징계가 기다리기 때문에 자 죄악 또 하나가 있다면 따라서 하세요. 청종 예,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도리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모리 족속에 섬기는 그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이게 두려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그 아모리 족속 그냥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해서 예, 그들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 사실 같은 내용인데 예, 거기에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대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죠. 준비가 안 됐다든가 새로운 어떤 상황을 접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편안을 잃은 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다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든가 무엇을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았다든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다든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청종하지 않았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내가 왕이기 때문이다. 예, 이 부분을 사사기에서는 가장 많이 강조했어요. 17장 6절이나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사사시대의 엉망진창된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왕이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쪽으로 하면 이제 자기가 내가 왕이 된 쪽으로 떨어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평강이 없게 됩니다. 샬롬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심령 상태가 샬롬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 반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 두 싸움입니다. 사실은 물론 배후에 내가 왕대로 만들어 이 마귀의 이 그 뒤에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조작하는 조장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은 어떻든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면은 여기에 바로 평강이 흐릅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되고 나면 뒤에 가면 따라서 하세요. 통강이 흐른다. 예, 이건 그냥 한문자 표현입니다. 고통할 때 쓰는 통자예요. 고통이 흐릅니다. 이거는 금방은 안 나타날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클이 이렇게 요거밖에 안 그려놨지만 계속 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의 반복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반복이에요. 고통이 때로는 따라야만이 우리 인간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평탄하게만 가면은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과정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평안하게 평안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또 우리가 흐트러지고 또 넘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 내게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아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찾을 때 하나님께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내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의 축복을 샬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 결국은 이렇게 가면서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지금 이 칠판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면서 우리 그래 신앙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작년에도 똑같은 어려움 겪고 올해도 똑같이 겪으면서 신앙생활은 그 모양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는 계속 여기를 이 고통의 강을 또 건너야 돼.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성경은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실 이 샬롬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샬롬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샬롬을 내가 주겠다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거든요. 자,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따라서 하세요. 부르짖음. 예. 자,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앞에 좀 나오긴 했지만은 이게 부르짖음이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회복시키기 이전에 사실 누구를 먼저 회복을 시키냐면 기도를 먼저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족이 그 사사기 6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 심하게 궁핍하고 미디안 때문에 7절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복을 해서 이 회복은 결국 샬롬의 축복인데요. 샬롬을 진짜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사사기 패턴이 전부다.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물론 이건 기도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 앞 부르짖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한꺼번에 하나님이 민족 전체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지금 쓸 사람 이 기도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을 세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철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한 사람 기도원이 어떤 모습이었냐. 아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이 불만이 많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어요. 마음의 샬롬도 평화도 없었습니다. 불만하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 넘어가서 이렇게 손에 넘어가서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불만 갖고요. 불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실은 이 화목제를 갖다 드린 것도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또 그것을 불신 의심 같이 가는 거지만 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기도원은 굉장히 그 믿음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할 때 사실은 배짱 좋게 나간 그런 사람도 아니라 사실은 겁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겁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써 가시는데 우리가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고 이 기도원을 부를 때도 그렇고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만 실제로 기도원의 300명 용사 나타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셔서 하는 결과고 그러기 전에 기도원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설득을 하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루어 가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원의 얘기를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까 하면 자기가 내가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게 무너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과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신앙의 문제는 밖에 다른 문제보다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냐 그랬더니 이거를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네가 네 힘으로 한번 이 민족을 구해보라 원래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 힘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얘기했던 것은 이미 알고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결국은 평강이 없고 승리도 없고 아무것도 사실 없고 다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12절이나 16절에 6장 12절이나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 반드시.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도 모세를 보냈어도 내가 반드시 정녕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은 뭐가 없냐면 평강이 없고요. 샬롬이 없고 또 하나는 용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 앞에 안 읽었지만 12절에서 내가 큰 용사다. 왜 큰 용사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큰 용사나 또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평강이 있게 되면서 결국은 평강과 그 다음에 큰 용사에 대한 확신 갖고 나가서 결국은 이제 300명 용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가지고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한 큰 용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했다 할 때 나와 하나님이 합작품이라고 많이 생각을 사실 합니다. 이 공식이 우리를 굉장히 현혹시킵니다. 아 나도 좀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좀 도구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내가 뭔가 좀 나도 좀 뭔가 좀 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엄밀히 잘 보게 되면 기도원이 능력이 있고 믿음이 많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비우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너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 이거 자체가 연합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평강이 오는 거고 그럴 때 진짜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저도 지금까지 하면서 아 내가 죽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이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용사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 이렇게 믿어집니까? 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저 자신도 아 자꾸 내가 살아나려고 그래. 내가 올라오라니까 아, 또 실패하고 또 안 되고 문제가 제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니까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았나 이제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을까. 그것이 정말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용사가 되려면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평강 그럴 때만이 큰 용사. 이것이 안 되면은 이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기도원이 결국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처음에 이 싸우러 나간다 할 때 사람이 모였던 것이 이 3만 2천 명이 모이잖아요. 3만 2천 명이 모이는데 3만 2천 명이 이 하나님 숫자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 두려워한 사람 싸움, 이 무서워한 사람 돌려보내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게 돼요. 근데 하나님 더 많다고 그래.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골라내라.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이 물을 떠서 입으로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는 그런 사람 몇 명이에요? 300명. 자, 그러면 이 300명만 데리고 네가 나가서 싸우라 얘기합니다. 사실 이 미디안 족속은 얼마나 많이 싸움에 많이 들어왔냐면 미디안 족속은 7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너무 이 메뚜기 때까지 많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들이 낙타가 많다. 8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하나님은 300명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건 군사적 어떤 이론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미 기도원이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게 됩니다. 이게 기도원이 쓰임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순종. 그러니까 내 능력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내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까지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했으면 하나님이 진작 다른 방법을 썼지 이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기도원이 지금 이 13만 5천 명 나누기 이 300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450대 1이에요. 300명 가지고 나가 싸우라 그러는데 그것도 칼 가지고 나가 싸운 게 아니고요. 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가지고 나가 싸우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이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원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 그분이 뭐 전부구나. 그런 확신과 믿음 때문에 나아가지고 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다 승리를 하게 하셔서 결국 40년 동안 이 평안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또 무너지죠. 또 이 과정을 또 겪게 되면서 또다시 사사가 또 등장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와 샬롬이 돼서 그냥 뭐 샬롬 평안이다 인사 이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체험해주고 믿음 없고 부족하지만 겁쟁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녁에 까 부셔라 그랬더니 가서 이 아니 저녁이 아니라 부셔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랬어요. 종 10명을 데려가는데 낮에는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밤에 몰래 가서 밤에 몰래 부셨어요. 잠자거나 깨어났더니 사람들이 아 이거 누가 했을까 보니까 기드온이 했단 말이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 누가 와서 저 죽인다고 예수 믿을 거냐 하면은 나 그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다 그리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원이 왜 여호와 샬롬 이 평안 얘기 이 간단히 나온 이 부분이 이렇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을까 이걸 알자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 샬롬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마음에 평강을 하시는 그분이 이 땅 우주 천하 모든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 나갔을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정말 미국 생활에서 여러분의 현재 삶 현장에서 한번 누려보고 체험될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기도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하면서 너희는 외치라 그랬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뒤에 가면 기도원은 8장에 가면 기도원은 보리떡 같은 존재라 해서 보리떡 그냥 보리떡 그냥 별로 취급받지 못한 그런 인생인데 보리떡 하나가 꿈에 보니까 굴러 들어오더니 이 미디안의 이 텐트를 이 장막을 다 무너뜨린 자기들끼리 꿈을 꾸고 해몽을 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누구냐면 기도이다 자기들 그러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이 기도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자기 밑에 부하 하나 부라라고 하는 이 부하 하나 데려가서 한번 가봐라 그게 무슨 말인지 듣고 그러면 내가 너 함께한 걸 알고 한번 이 전쟁에 임해보라 가서 보니까 아니 엉뚱한 그 알지도 못한 그 미디안 군사들이 그런 꿈꾼 얘기를 한 얘기를 몰래 듣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가가지고 싸움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이 횃불 들고 나갔더니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다 죽었어요. 칼든 사람 12만 명이 다 죽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15,000명. 주일날 설교를 너무 오래까지 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우리 한번 통솔히 기도합시다. 참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지금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니 만났던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정말 평강의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아직 풀지 못한 숙제 엄청난 정말 13만 5천 명 그 대군들을 그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해결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의 평강만이 아니라 내 외적인 평화도 그리고 이제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내 마음 안에 하나님만을 확신하고 나가는 이 평강의 샬롬의 축복이 있어서 회복의 축복이 넘치도록 평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축복해 주시고